첫 번째는요, 공연 취소 왜입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원로 배우 이순재 씨가 건강 문제로 돌연 공연 일정 등을 취소해서 지금 팬들의 걱정이 큽니다. 네, 올해 아흔인 원로 배우 이순재 씨가요, 이 건강 문제로 어제부터 예정했던 이 공연과 강연 등 일정을 모두 취소를 했습니다.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 이 제작사 파크 컴퍼니는요, 어제 SNS를 통해서 이 주연 배우 이순재 씨의 건강상 이유로 이 당일 공연을 취소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제작사는 이 선생님께서 관객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평생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대에 서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강한 권고에 공연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이순재 씨 지금 뭐 현역의 최고령 배우다 이렇게 불리는 분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순재 씨의 건강 문제 누구보다도 팬들의 관심이 컸는데 이 건강 악화설은요 최근에도 불거진 일이 있습니다. KBS의 한 드라마 촬영 중에 이 건강이 나빠져서 제작진, 출연진 모두 크게 걱정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순재 씨와 함께 한 공중파 방송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 김용건 씨가 지난달 온라인 제작 발표회에서 촬영 후반에 이순재 선생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모두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걸 극복했다고 말해 이순재 씨의 건강 악화설이 불거졌었습니다. 실제로도 이순재 씨는 남몰래 겪었던 건강 문제를 털어놓기도 했었는데요. 지난해 작품 4개를 연달아 소화하며 몸무게가 10kg이 빠졌고 연극 리어왕 공연을 마친 뒤엔 목욕탕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촬영을 하다가 눈에 무리가 와 백내장 수술까지 했었다고 하는데 관련해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한 10개월 동안 내장품을 하다 보니까 10kg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리어왕 공연 때는 정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매일 침을 맞고 나가서 입만 들어가서 공연으로 이렇게 바로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마칠 수 있어서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요. 이순재 씨 끝까지 연기 투혼을 펼쳤다. 지금 이건데요. 이처럼 연기에 대해서 열정이 강한 이순재 씨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공연 취소 결정 팬들로서는 더욱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일입니다. 네, 이순재 씨는 관객과의 약속을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엔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촬영 중인 연극 공연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순재 씨는 빈소를 마련한 뒤 극장으로 달려가서 두 차례 공연을 모두 강행하면서 관객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순재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공연을 취소한다고 밝히자 팬들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재 씨 목소리 더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가 언제 현역으로 고령자가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 지금 정도는 거의 다 완벽하게 우회했다고 본 거 있는데 한 두 달 걸려요. 정말 고맙게도 관객들이 채워주셔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린 더 힘이 나고. 취소가 된 공연, 연극 공연의 경우에 이순재 씨가 원래 예정해 있던 다음 출연일은 모레인, 그러니까 13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또 이순재 씨가 과연 출연할 수 있을지 이제 관심이 많이 모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일정 역시도 소화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제작사 측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순재 선생님의 의지는 강하지만 이걸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그러니까 다음 공연 13일 출연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은요, 이 남은 일정 소화할 기력 회복하실 때까지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다시 복귀하시길 바란다 이러면서 쾌유를 빌고 있고요. 제작사는 공연을 기다려준 이 관객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예매 티켓은 전액 환불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이 서울 중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순재 씨의 강연도 있었는데요. 이 역시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관련해 주최 측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요, 추후 이순재 배우가 건강을 회복하면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